아, 지난번보다 한결 낫네요, 분위기가. 미인이 쓰니까 그냥 음식 맛이 더 좋아.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음식도 상당히 좋네요. 말로만 전해듣던 자리에 처음으로 초대해봤네요. 여기 초대받았다는 건 저도 대표로서 이제 조금은 인정받았다는 뜻일까요? 우리도 오천 모임에 여자 초대한 건 강 대표가 처음이야. 이야, 이번 이벤트 좋던데. 그놈의 소도지는 아무리 초대해도 코빼기들 안 비치 이렇게 딱딱한 놈인데. 역시 여자라 그런가? 부드러워서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아. 여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오빠보다는 좀 더 야망이 있어서요. 그 오빠 소리 듣기 좋네. 그 오빠 소리 나도 좀 듣자. 사업하다가 힘들면은 이 오빠한테 전화도 좀 하고 말이야. 아, 저번에 승모도 옷 입은 사진을 봤는데 이야, 완전. 아, 다음에 같이 좀 보자고. 여자가 술 따라는 거 아니야. 자, 자 한잔들 하지. 아, 그렇다고. 응. 자, 자, 자. 아, 강 대표. 제가 급한 결제권이 있던 걸 깜빡했네요. 이만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쁜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 여자가 예쁘면 자기를 다 한 거지. 안 그래? 아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십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식사 자리 갖자고. 자자자. 자, 자. 어쨌든 여자. 하셨어요? 에이, 설마요. 정비서야, 너 이거 좀 마셔봐라. 제 연봉에 위험수당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드세요. 아, 우리 서본부장님 긴장 좀 타셔야겠던데. 승계구도에서 안 밀리시려면. 그 원혜와 강 대표 말이에요. 그 저번에 저쪽 김 대표님네 오찬 모임에도 나갔다더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알잖아요. 그 오찬에 부르는 여자라고는 죄 신인 아니면 가수뿐인 거. 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에? 뭔 말만 해도 그냥 네, 네 이렇게 방긋방긋 이렇게 웃고만 있었다는데. 이게 웬만한 야망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거든. 여자지만 확실히 그런 거는 배워야 돼. 강 대표, 아 브라비, 아주 훌륭해. 님, 에? 님자 빼먹으셨다고요? 강 대표, 님. 오너가의 그 정도 존중은 필요하지 않나? 김이상. 그리고 내 동생은 당신이 칭찬하라고 훈련한 게 아니야. 주제를 아셔야지. 비교적 선량한 나니까 그냥 내려놓지. 강 대표 여쭤봐. 당신 지금 주수가 아니라
잔으로 맞았어? 아니 그래도 이런 자리에 예쁜 여배우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틀리게 들리는구만. 아직도 청춘이야. 대표님께서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는 덕분에 신인인 제가 이런 자리에도 다 와보고 정말 감사드려요. 여자는 술 따르는 거 아니야. 이게 누구야? 디로드 항공의 서본부장님 아니신가? 그렇게 초대해도 안 오던 사람이 여긴 웬일로? 지나가다가요. 제가 여러모로 술 좀 하고 싶은 기분이라. 아이고 그래. 이렇게 역사적인 만남에 술이 빠질 새 없지. 자. 술은 제가 따라 드려야죠. 아. 그만. 이게 좀 뭐하는 짓이야? 다음에 여기 앉을 누구 목까지 제가 다 따라드렸으니까 별 가치도 않은 모임에 그만 부르세요. 당신이 아무 때나 불러낼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나 강 대표나. 대사는 제가 하죠. 대박 서부장! 걔 말고 누구 또 불렀어요? 그럴 리가요. 제 집도 아닌데. 강사라 씨 손님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난 친구 없는데. 강사라 씨 오빠인데요? 누구? 강사라 씨 오빠. 내가 오빠가 어디... 서도재 씨. 빨리 숨어요. 저것도 숨기고. 네. 저도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쪽 나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없으니까.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막 찾아올 만큼 우리가 친했나? 고백할 거 있어서? 시간 되지? 거기서 말해. 들어가서 얘기하지. 큰 소리 날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라고. 저번 오찬 모임 건이야. 너 대신 손 좀 봐줬다. 뭐? 거 봐. 큰 소리 날 거라니까. 네가 뭔데? 무섭네. 말도 짧고. 거기서도 좀 그렇게 하지 그랬어. 잘 됐네. 대표님, 사는 거 되게 행복하시죠? 불편한 거 하나 없이. 그거 무식해서 그래요. 공부 안 해서. 뭐? 공부 안 한 거 티 좀 내고 다니지 마세요. 부끄럽지도 않나. 하긴 뭘 아는 게 있어야 부끄러운 것도 알지. 야, 야! 아, 시끄러워. 어디서 개가 짖나. 개가 왜 사람한테 말을 걸어? 봤지? 오빠가 끼어들어서나 이런 소리까지 듣는 거. 못해서 안 하니?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지. 알아. 너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하고 살라고. 너 남한테 지는 꼴. 내가 못 보겠으니까. 웃겨. 지가 뭔데? 나? 네 오빠? 언제부터 지가 오빠야? 뭐? 한 10년쯤 됐나? 네 오빠 된지.
걔 키우냐? 뭔 소리야. 나 걔 안 좋아해. 방금 내가 헛기침한 거야. 안에 누가 있어? 이게 뭐가 있어? 왜 자꾸 막는데? 내가 뭐 맨날 오빠 아끼 막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알긴 아냐? 몰라. 피곤하니까 이제 가. 고맙단 말 하고 싶으면 손님 없을 때 불러.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안 고맙거든? 나중에 소개 좀 시켜줘라. 개 키우는 사람 같은데. 없다고! 죄송합니다. 사육해요? 아, 내 약점이 도움이라니. 아. 아이고. 야, 바쁘시네? 응? 아는 사람이 약속도 없이 찾아오세요? 이 봐봐봐. 응? 아,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섭하게 하나. 아니, 같은 회사 사람이면은, 응?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식구가 이렇게 불쑥 찾아오고 그러면은 반갑고 그렇지, 뭐. 에휴, 난 강 대표 가끔 보면은 너무 차가워. 응?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시려고? 최규호. 들어왔잖아, 한국. 어? 아, 몰랐어? 야, 아무리 사랑해서 하는 결혼 아니라지만은 정혼자가 한국 온 것도 모르고. 근데 참 머리 한번 잘 돌아간다. 응? 기가 막히다, 진짜. 하긴 최 대표가 우리 강 대표 백으로 세워두긴 참 좋긴 해. 정통성 있잖아. 나는 그쪽 집안 장남 아니야. 응? 뭐 걔 막난이긴 해도. 김 이사님. 야, 방금은 이 차가움을 넘어서서 어우, 무서웠다. 가야지. 나는 그냥 별뜻 없어요. 우리 강 대표가 서운할까 봐 내가 알려주려고 선의로 온 거지. 나 진짜 바빠서 가봐야 돼. 응? 이상하네. 나가 되게 쉬워. 아, 이 자식 완전 미쳤나 봐. 늘 정혼자 만나는 놈이. 야, 말이 정혼이지 강사라랑 나는 비즈니스야. 이딴 거 아무 문제도 안 돼. 그 독한 계집애가 나 이러는 거 모르고 정혼했겠냐? 그게 다 나한테 뜯어먹을 게 있어서지. 와, 지는 하나도 안 뜯어먹는 것처럼 말하네. 응? 강사라 이용해서 선우그룹 목다르고 벼르고 있는 놈이, 응? 그니까 말이다. 용건이 뭔데? 용건은 무슨... 결혼할 여자 만나러 오는데 무슨 용건이 있나? 그래? 만났으니 됐네. 오랜만에 봐도 재수가 없더라, 네 오빠는. 맞장구 안 치네. 그동안 사이 많이 좋아졌나 봐? 그런 거 아니야. 피곤해. 그만 가. 선호그룹 코앞이야. 내가 갖게 해주겠다고. 내 여자가 선호그룹 안주인이면 나도 좋으니까. 안주인 아니고 주인. 그래 뭐.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아, 그리고 선물 하나 가져왔다. 선물? 아, 너 왜 이렇게 무슨. 네가 좋아할 만한 정보야. 서도 제약 전. 뭐 하는 짓이야?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사람 얼굴 못 알아보는 거. 병원 기록 최 대표가 준 거야. 최기호랑 김이사랑 작당 중일 거야. 오빠 끌어내리려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이유가 뭔데? 사실 나도 한편이었는데 방금 배신하기로 결정했거든. 왜? 내가 불쌍해서?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을 싫어해서. 야, 너 연애하냐? 어떤 놈인데? 뭐하는 놈인데? 괜찮아요. 나가보세요. 네. 노크는 기분 아닌가? 이걸 이딴 식으로 까? 제정신이야? 선물이라며. 어디서 풀든 내 맘이지. 아, 폭탄이었나? 그럼 내가 너한테 던진 거고. 강사라.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 진짜 어떻게 됐구나.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이렇게 나와? 네가 진짜 무서운 걸 모르지. 무서운 거 알아. 너 같은 거랑 한편 될 뻔한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까부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여자라고 봐줬더니. 넌 뭐야? 킥. 이 새끼 뭔데? 뭔데 니네? 내가 불렀어. 보낼 게 좀 있어서. 설마 했는데 진짜 그런 거였어. 고장 남자 새끼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친 거였어. 강사라, 네가. 설마 내가 남자 새끼 하나 때문에 그랬겠니? 여러 남자 새끼들이 엮인 문제라 이건. 다시 투어 최 대표님, 여기는 어쩐 일로? 남매가 맞긴 하나 보네. 둘 다 제정신 아닌 거 보면. 예의 없는 건 여전하네. 들었지? 네 동생 나랑 결혼 안 하는 거. 그래서 나도 계약 깨려고. 깨?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판단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너 병 있잖아. 그게 비즈니스에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 그걸 내가 알 턱이 있나? 이건가? 야, 가져가. 깨개야. 이게 놀아줬더니 진짜 겁도 없이. 뭐? 놀아줘? 내가 니까지 걸 왜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니가 도움돼서? 니가 무서워서? 다 아니야. 그냥 딱 하나. 내 동생 때문에. 근데 내 동생이 널 귀찮다고 치웠는데 내가 널 더 참아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려는 건데 지금? 쓰레기는 쓰레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줘야지. 너? 치기만 해봐. 치기만 하겠어? 내가? 야, 본부장실에 사람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수족관이 왜 있는 거 아니야? 꺼져. 다시는 얼씬대지 마. 앞으로 내 동생 앞에 나타나면 죽어 너. 너만 죽는 거 아니야. 네 회사도 같이 죽어. 주환아, 손님 나가신다.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지? 그런 병을 처음 들어봤어. 자자. 아니 그 안면 실인증인가 뭔가 그거 되게 심각한 거라며. 어? 그런 사람한테 우리 회사의 중추를 맡겨야 하나? 이건 배려 문제지 배려. 그간 서본부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픈 사람은 쉬어야지. 어? 아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뭐 재밌는 얘기 하시려고 모여들 계세요? 아이고, 우리 서본부장님 오셨네? 우리가 뭐 재밌는 얘기 하자고 모였겠습니까? 되게 슬픈 얘기 하고 있었어. 슬픈 얘기. 일하기 힘든 서본부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시일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서본부장, 나야 나, 김이사, 이쪽이야 이쪽, 어? 지금 알아보는 거지, 어? 하는 짓이 거슬려서 더는 못 봐주겠네. 지금 그 말 나한테 하는 겁니까? 김 이사님, 이제 회사 나오지 마세요. 뭐? 운이 나쁘시네. 꼭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나대시더라고. 우리 서본부장님이 너무 회사 돌아간 걸 모르시네. 에? 이사를 그렇게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 이사 해임에도 절차라는 게 있는 건데? 절차 거르고 그냥 자르겠다고. 내가 이유야 만들면 되고 뒷돈이든 뒷거래든 털어서 어떻게든 만들어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앞에서 꺼지라고. 서본! 그러게 야망이 있었으면 라인을 잘 타셨어야지. 몇 차례 경고했었는데 왜 자꾸 기어오르지? 기어? 회장님이 가만히 있으실 것 같아? 어, 가만히 있으실 것 같은데.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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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꼴 좀 보십시오. 이렇게 회사가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회장님. 누구세요? 나는 내 회사 식구 아닌 사람한테는 회장이라고 불리기 싫은데? 회장님! 커피 먹고 싶어. 얼른 정리들 하고 들어와.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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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사! 최이사! 어? 아니, 소부장! 소부장! 어? 아, 왜 이래요? 누구시더라? 야, 가자! 야! 내놔! 야, 최이사! 야, 박이사! 어? 박이사!